1141번으로 아까 그 우리 본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한 네네. 것에 대해서 전 반대예요. 저는 전 여친을 1년 동안 12번 고백해서 2년 동안 이쁘게 사귀었네요. 1년 동안 12번. 아, 근데 궁금해요. 그 여자분이 여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좋겠죠? 그런데 1년 동안 12번을 고백하면은 야, 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좀 마음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거 들으니까 또저 흔들리잖아요. 아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지. 아니, 카메라 비추실 때 그런 거 하셨어야죠.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하루. 아니, 이렇게.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가능성으로 따지면 사실 네.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그쵸,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을 이랬다 우리 저랬다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주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한번더 한 번의 시도 해보고. 정도는 해볼 게 의미가 있다.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연애 취향 리서치, 네. 연인 관계에서 이제 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가 참 홀딱 깼던 맞춤법.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홀딱 깼던 경험들 네. 장대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4456님이 남친의 톡 프로필에 제 사진과 함께 넌 나의 비지야 하면서 물결의 느낌표를 막 빛을 비지로 썼대요. 너는 나의 부채야. 넌 나의 짐이야 이런 거죠. 아, 어떡해.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뭐 광고랑 음악 나갈 때 네. 그 장혜원 아나운서랑 이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빚으로. 지읒받침, 시옷받침, 치읒받침. 빚으로 썼었죠. 넌 나의 빛이야. 이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알려줘야죠. 왜냐면은 남들이 다 보는 톡 프로필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이런 실수가 한두 번,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면은 좀 톡에다 빨리 좀 뭐랄까 가볍게 크크크크크 하면서 지금 오빠 지금 뭐라고 쓴지 알아? 막 이렇게 장난친 좀 거지? 해줘야 이렇게. 돼요. 맞아요. 4774번으로 전에 친구가 톡으로 이게 내 한계다 이런 톡, 그러니까 자 이게 내 한계다를 한계. 한개두개할때 한계. 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아. 두 개는 없다. 약간 이런. 어떡하지? 장혜원 아나운서는 사연 하나하나에 붕괴하고 있어요.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고.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정말 화를 그냥 빡 소리를 아니, 지를 것 같은 아니, 표정을. 아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럴 수할수 있는 있어요. 실수예요. 네, 한번 또 읽어주시죠. 0834님이 예전에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가 문자로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라고 해서 답장 안 했어요. 이거는 답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뢰, 그러니까는 믿는다, 트러스트. 늦은 실례합니다죠. 시간에 신뢰합니다. 그래서 답장 안 했대요. 저 같은 분이신가요? 저 같은 분. 신뢰가 잘안 가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근데 뭐, 좀 맞춤법을 꼭 모른다고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성으로서 좀 약간 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게 이별의 큰 이유가 되진 않지만 그냥 호감이 좀 반감된다. 약간의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가 그런 있어요. 거죠. 8590번으로 맞춤법은 아니고 같이 걸어가는데 비가 와서 궁덩이 조심하라고 알고 보니 웅덩이였음. 구덩이 플러스 웅덩이. 그리고 새들이 지적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왜 이리 찝쩍대냐고. 이거는 재밌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유머로.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근데 새들이 뭐라고 원래 맞는 말이 뭐지? 새들이 왜 이리 지적인다고? 지적이느냐. 그렇지. 근데 지적이느냐. 찝쩍댄다고. 찝쩍대느냐. 지금 소리로 들으셨죠? 밟아버리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예. 그런 거 아니고요.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잘못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 다 드러나요? 네.
어, 지금 과연 이게 그 걸맞는 주제를 선택한 것인가에 대한 좀 그 회의감도 좀 들긴 하지만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화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태현 씨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적도 있어요.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숲으로. 어. 그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돌아갔다고. 새들이 지저귀는 숲으로 네. 돌아갔다.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 어떻게 숲으로 돌아갔어? 아, 너무 웃긴다 이거. 그 제스처는 뭘 표현한 겁니까? 숲을 이렇게 아, 제가 숲으로 날아간다. 아, 숲으로 이런 날아간다. 거죠. 손을 아. 흔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숲으로 돌아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어, 0046번 장디 홀딱 깬 적이 있는데 업어준다고 해야 하는데 엎어준다고 해서 저 엎어버린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네요. 씨름하는 것처럼 뭔지 아시죠? 너 진짜 엎어버린다 이거. 자기야 내일 만나면 내가 엎어줄게.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일 수도 있는 아, 말이에요. 어, 조금 어, 엎어주는 거 좋다. 엎어주는 거는 어찌 보면 로맨틱할 수도 있어요. 아, 엎어주는 거. 업어서 엎어줄 수도 있죠. 여자친구 업어준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오, 진짜? 네, 그럼요. 아니, 그럼 뭐, 당연하죠. 뭐 대박이다.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깃털보다 가벼워. 자, 엎어주는 것도 어렵진 않고. 그러니까. 저 엎어준 적 있는데. 엎어준 적이 있다고요? 네, 남자친구가 저 업어치기 한 적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업어치기를 당했다는 거야? 네, 그런 적 있어요. 생각났네, 갑자기. 진지하게 싸우다가? 아니, 장난으로 좀. 아,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아, 지금 분위기가 경색됐네요.